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덕숭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수덕산은 백제시대에 지어진 천년고찰로서 국보 제49호로 지정되어 있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노산아불깨불텐과 대웅전의 목조석가열의 산불좌상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유서 깊은 사찰로서 충남을 대표하는 사찰 중 한 곳입니다. 일주문을 들어서면 들어서는 길숲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무한한 에너지가 됩니다. 백제시대에 창건되어진 수덕산은 내포땅 가야산의 가장 이름 높은 명승지이기도 하며 이러한 가야산 남쪽 덕숭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나라 4대 총림의 하나인 덕숭 총림입니다. 수덕산은 오래된 절이 역사에 비하여 전해지는 기록이 없으며 559년 백제 위덕왕 때 지명법사가 창건했다는 설과 백제말 숭제법사가 창건했다는 설이 있지만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록을 살펴보면 백제 때 건립된 것은 확실합니다. 수덕사에는 창건설화가 있습니다. 수덕도련과 덕숭낭자 이야기입니다. 수덕이라는 도령이 사냥 갔다가 먼발치에서 덕숭낭자를 보고 상사병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 번 청혼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하며 끈질긴 청혼의 덕숭낭자는 자기 집 근처에 절을 지어달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수덕도령은 욕심 속에 절을 지었으나 완공 직전에 불이 나서 소실되었습니다. 절짓기를 다시 했으나 같은 일이 반복이 되었고 세 번째는 탐욕을 내려놓고 부처님만 생각하며 절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결혼은 하였으나 덕숭낭자는 도령의 손길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도령이 덕숭낭자를 강제로 끌어안는 순간 뇌성병력이 일면서 덕숭낭자는 사라지고 벗은 한쪽만 쥐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바위로 변하고 옆에는 하얀 벗은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덕숭낭자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 수덕사는 수덕도령의 이름을 따서 수덕사라 하고 덕숭낭자의 이름을 따서 산의 이름을 덕숭산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웅전 앞마당에 자리 잡은 3층 석탑은 통일신라 시대인 665년 문무왕 5년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석탑의 전체적인 양식과 조각 방법 등을 볼 때 통일신라 시대의 양식을 따르면서도 고려시대 석탑의 직징이 잘 나타나므로 고려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보 제49호로 지정된 대웅전은 백제 위덕왕 제위 시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맛배지붕의 성과 노출된 목부재의 구도는 아름다움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법당 내 삼존불은 석가모니, 아미타불, 약사불을 봉안하고 있으며 보물 제138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람 배치를 살펴보면 대웅전과 명부전, 염화실, 삼선각,
스님들이 수도하는 승방인, 백년당과 청년당 등이 있습니다. 덕숭산의 전기를 이은 천년의 아름다운 사찰 덕숭산 수덕사 잘 보셨습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